신발. And I'm in flash shoes with a dada. 빨간 뾰족 구두를 신고 또 가. 키가 큰 거울 앞에 다가가. 한 바퀴 사뿐히 빙그르르. 이거. 이 부분이 제가. 아, 리액션 너무 좋아. 여기 지금 분위기 리액션. 그, 새 신발 작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곡이 새 신발이에요. 왜냐면 새 신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하나거든요. 안녕, 오래 기다렸니? 지루했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새 신발에서는. 그래서 그 뒤에 가사를 쓰기가 어려웠죠. 할 말은 이미 첫 소절에서 끝냈고, 뒤에 무슨 말을 써야 되나. 근데 이제 B 파트 방금 부른 그 파트에서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게 따다닥 또각 따닥 따닥 또닥 또닥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느라고 새 신발 작사가 오래 걸렸고 그 파트를 제가 제일 아낍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쉽잖아요. 근데 그 파트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번 트랙 제재 어디 부르지? 제재는 꽃을 피운 듯 발그레해진 저 두 뺨을 봐. 넌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겨우 바라지. 이 부분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재는 일곱 곡 중에 가사를 제일 금방 썼어요. 제일 신나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으면서 제제라는 캐릭터가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소설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누구는 제제를 보고 악마라고 하고 누구는 천사라고 하고 넌 정말 짓궂고 막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그리고 스스로를 악마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묘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때는 정말 천사같이 굴어요. 너무 착하게. 근데 어떤 때는 장난기가 넘쳐서 진짜 못된 장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제라는 캐릭터를 두고 노래 가사를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민균유가 되어서 제제의 그 나무 민균유가 되어서 제제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죠. 근데 소설을 보다 보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민균유가 약간 여자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분위기가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균유가 나중에 제제가 뽀르투카 아저씨랑 너무 친해져서 질투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너는 요새 계속 그 포르투갈인 얘기만 하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그냥 여자 목소리로 들렸고 그래서 얘네 둘 봐라 아까 얼레리 꼴레리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자 나무의 입장에서 보는 매력적인 제제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스물셋 타이틀 거기는 뭐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얄미운 스물셋 아직 한참 멀었다 예 덜 잘한 척해도 대충 성가져요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의 발음이 좋아요. 그 얄미운